똑같으로 하는데, 대명사가 뭐냐 하면, 다시 설명드리면,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니? 명사를 대신하는 걸 대명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 수지란 애가 있을 때 그 수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걔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원. 쉬라고 표현할 수 있고, 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이런 대명사라고 하죠. 다양한 대명사가 있는데, 일단, 요 대명사 먼저 보겠습니다. 봐봐. 얘네는 손가락을 많이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봐. 다시 한번,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워서, 자, 아, 카메라가 없구나.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워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손가락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다. 그치? 그럼 이 하나가 뭐야? 불특정 하나가 원이야. 그리고 이 하나하나가 하나가 다 아더거든? 그치? 그럼 이건 아더는 아더인데 어떤 아더야? 하나밖에 없는 아더라서 어나더죠. 디아더는 정해질 때 쓰는 거거든. 그럼 이건 뭐가 되니? 아더가 여러 가지니까 뭐가 돼? 아더스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아더스는 아더스인데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정해진 아더스니까 무슨 아더스야? 디아더스죠. 그치? 여기 설명하고 다시 봐. 8이 있단 말이야. 8, 8, 8이야. 이게 1이야. 그럼 이건 더, 아더는 아더잖아. 근데 더 이상 없지. 8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정해진 아더거든? 무슨 아더야? 디아더. 디아더죠. 이해돼? 다시 설명한다. 이제 원소로 설명해볼게. 이게 1이야. 그럼 이건 뭐니? 아더. 아더스. 이건 뭐죠? 그냥 디아더. 어나더죠. 그럼 이게 뭐가 될까? 아더는 아더인데 디 아더스가 되는 거지. 그치? 무조건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원 디 아더는 어떨 때 쓰겠어요? 둘일 때 쓰겠지. 셋이 쓸 때는 하나가 원이면 이건 어나더, 이건 뭐가 돼? 디 아더가 되겠지. 그치? 정해진 거 앞에는 뭐가 붙이면 돼? 더만 붙이면 되죠. 이거 한번 볼게. 이거 좀 마지막. 다섯 개의 고양이가 있대. 한 마리에 하나는 크고 나머지들은 작은 거지. 그럼 다섯 개 있을 때 하나는 원이지만 나머지 네 개는 뭐가 되는 거야? 정해진 아더스가 되니까 디아더스가 되는 거지. 여섯 마리 여섯 개 모자가 있대. 하나는 레드, 또 다른 건 블루, 나머지는 파랑이란 말은 원, 어나더, 아더스가 되는 거지. 됐어요? 이해되니? 네.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1번 해석해 보면서 하나씩 해볼까요? 하나의 그 눈은 파란색이고, 잠깐만, 다른 그의 눈에 파란은 파란색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갈색. 갈색이다. 뭐 뭘까? 원. 원 하나는 이게 원이죠? 근데 여기가 중요하지. 눈이 몇 개야? 눈이 몇 개? 두 개잖아. 두 개 중에 하나를 원이라고 지칭했으면 이건 아더는 아더인데 또 없잖아. 디아더죠. 아, 디아더스 하면 안 되지. 하나밖에 없는데. 원 디아더. 다시 봐봐. 하나니까 아더고요. 정해졌으니까 더를 붙이면 돼. 정해지지 않았으면 언 아더가 되는 거고. 이제 다시 봐봐. 잘 봐. 이해해야 돼. 이해 외우면 안 된다고 했어. 네 개의 꽃이 있지. 하나는 튤립이야. 뭐야? 원. 또 다른 거는 네 카네이션이야. 어나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남잖아. 네 개 중이니까. 그지? 그러면 두 개니까 복수니까 아더스는 아더스지. 근데 정해졌잖아. 그래서 없지. 뭐라 해야 돼? 디아더스는 장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해보자. 3번. 한번 해볼까? 세 개의 자전거가 있어. 뭐지? 하나는 내 거죠. 뭐죠? 원.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엄마 거죠. 어나더. 또 다른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 정해졌으니까 디아더가 되는 거지. 됐어요. 다시. 4번을 이해해봐. 가게에 갔어, 가게. 나에게 티셔츠, 이 티셔츠가 마음에 안 든대. 나에게 딴 거 보여달래. 그럼 뭘 쓸까? 어나더죠. 만약에 이 가게가 망을 가는 가게라 가게가 티셔츠가 딱 두 개밖에 안 남았어. 너무 잘 되는 가게인가? 아무튼, 그럼 어떻게 돼? 디아더가 돼 있지만, 이럴 일은 거의 없지. 딱 두 개 있으면 있을 일은 없잖아. 네네. 네, 보자. 두 벌의 치마가 있대. 하나는 하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고 뭐죠? 베리. 아. 하나, 원. 하나는 하얀색이고. 두 개 있어, 두 개. 아, 디아더. 디아더지. 정해졌잖아. 자, 이번도 네 명의 손재가 있어. 한 명은 책이 있어. 한 명은 뭐야? 원.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지. 나머지는 음악을 듣고 있잖아. 그럼 이때 디 아더 스가 돼야 되겠지. 그지? 나 이번에 연기했습니다. 어,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마이크는 책을 두 권 빌렸는데 하나는 코믹 만화책이고 다른 나머지는 유리책이다. 한번 볼까? One is a comic book and the other. 아, 디아도지. 두 개니까. 디아더 스 아니에요? 두 개. 두 개 중에 하나 또 다른 하나니까 디아도지. 디아더 is a cookbook. 이거 이해돼? 어, 헷갈린 것 같은데. 보자. 세 명의 삼촌이 있대. 한 명은 파리에 사시고. One 살다. lives in Paris. Another 또 다른 사람은 lives in New York. And the other죠. 맞죠? 세 명이니까. The other lives in London.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다시 한번 이해해보자. 해봐. 이것만 이해하면 돼. 되게 쉬워. 대명사는 중인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게 뭐야? One. 이건 뭐야? Another. 이건 뭐야? Others. 두 개잖아. 이건 뭐야? The others. 왜 S가 붙고 왜 언이 붙고 왜 더운지 알겠지? 다시 이거 헷갈린 게 이건데 이렇게 있어. 이게 뭐야? One이지? 네. 이건 뭐야? The other. Another가 아니야. 맞죠? 왜 그런지 알겠니?